사실 뭐 미량은 전두현 배우를 칸의 여왕으로 만들어준 영화잖아요. 이때 온 나라가 다 떠들썩했어. 저도 깜짝 놀랐어요. 언니 저 그날 4일 밤을 못 잤잖아요. 너무 부러웠어. 근데 나는 이거 정말 솔직하게 욕망의 장애추. 아마 다른 배우분들은 열흘 밤은 못 잤을 것 같아요. 아 진짜 너무 부러워서.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. 이렇게 막 떠들썩할 줄은 알았어요. 아니요 저는 몰랐었어요. 그리고 사실은 영화제를 많이 아예 안 가봤기 때문에 되게 무지했던 것 같아요. 칸 영화제가 얼마나 대단한 영화제고 세계적인 영화제인지를 몰랐었어요. 이 정도일 줄은. 네, 그래서 상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피곤해서 비행기 안에서 잠을 잤는데 감독님이 깨우셨어요. 왔다고 하는데 나보고 이창동 감독이 한말 네 화장 안 하나 이러셨어요. 화장 안 하나. 공항에 이제 기자들. 근데 저는 몰랐었어요. 근데 이창동 감독님은 아셨던 거죠. 이게 얼마만큼 큰 상이고. 근데 몰랐던 거예요. 무슨 화장을 하냐고 이러면서 이제 서둘러 내렸는데 문 밖에 나한테 너무 놀랐죠. 너무 놀라고 저는 이렇게 어리둥절해 있는데 송강호 씨 말에 의하면 이창동 감독님하고 아무도 자기한테 시선을 안 주고 둘이서 트렁크 끌고 이렇게 건네. 이렇게 퍼레이드 카 타고 이런 건 하셨어요? 아니요. 그런 것까지 네. 너무 옛날인가? 저희 한국 때 20년 만에 꽃차 타고 막. 기억나는 게 이제 인터뷰들 막 하고 그리고 이제 드레스를 들고서 이제 그 호텔로 걸어와서 그 바에 이창동 감독님이랑 송강호 씨가 이제 먼저 술을 한잔 드시고 축하한다고 그제서야 이제 눈물이 막 펑펑펑펑펑 나기 시작하면서 그 외로웠던 시간들 네 너무너무 놀랐었고 제가 그냥 온전한 제정신으로 보낸 시간이 아니었어요. 견뎠던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정말 우리 같은 경우에 야 전두현이 입은 드레스 뭐야? 디땡? 오케이. 아니 우리는 그런 거 너무 궁금하니까 야, 저 드레스 뭐래니?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.